서프 스케이트보드 탈 때의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안 다치고 서프 스케이트를 타야 되는데 처음에 서프 스케이트를 탈때 여기 보면은 서프 스케이트의 앞발은 지금 앞발만 이용해서 섰을 때이 보드 트랙 약간 뒤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정성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스테이블한 부분이 있어요. 안정성이 좋은데. 뒷발을 보면은 뒷발은 약간 이 휠의 뒤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발을 뗐거나 들거나 뗐을 때에 뒤쪽으로 무게중심이 내려가면서 바로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서프스케이트보드를 처음 탈때 습관. 뒷발을 항상 먼저 내리는 습관을, 그러니까 백풋을 뒷발을 먼저 내리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뒷발을 먼저 내리는 습관이 완전히 됐다 싶을 때부터 이제 주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주행을 하면서 계속 연습을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푸시오프를 계속 해가면서 뒷발로 내리는 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그리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려야지 했을 때 뒷발 먼저 내릴 정도가 되었을 때 서프스케이트보드를 조금씩 연습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안된 상태에서 만약에 그냥 연습을 한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앞발이 먼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바로 그냥 중심이 안 잡히고 그랬을 때는 바로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칠 확률이 높습니다. 핵심은 뭐냐? 핵심은 뒷발로 먼저 내리는 게 습관이 됐을 때, 아니면 뒷발로 먼저 내리는 거를 습관으로 만들었을 때 1차 안전하게 서프스케이트보드를 탈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안전한 서프스케이트보드 핵심은 뒷발 먼저 내리기. 앞발을 먼저 내리다가는 다칠 위험이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처음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처음 타는 사람은 무게중심이나 뭐 어떤 액션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약하기 때문에, 밸런스 코어가 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땐 뒷발 먼저 내리는 것을 습관화하자. 첫 번째.